1993년 1월 3일 일요일 밤에 눈부신 외모, 강렬한 눈빛과 깊이 있는 연기력, 대한민국 최고의 명배우 장동건. 이런 완벽한 것도 눈뜨고 못 볼 신인 시절이 있었으니 바로 일요일 밤에 야심작 이동 카메라 장동건 편. 스타가 직접 차를 타고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연기를 해보는 코너였죠. 어떤 연기를 하느냐? 장동건 씨가 좋아하는 뽀뽀신. 예. 뽀뽀신. 뽀뽀신.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뽀뽀신 누가 아닙니까? 장동건 씨 뽀뽀신의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연기 시작합니다. 이젠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미안해. 우린 어울리지가 않아. 하이, 돈다! 뭐라고? 나 아무데 찍 거야, 아무데 찍 거야! 충격받은 장동건 씨의 두 번째 연기는? 우린 어울리지가 않아. 미안해. 우린 어울리지가 않아. 돌아온다! 아니 설마 이번에도 또 맞는 건 아니겠죠? 우린 어울리지가 않아. 우린 어울리지가 않아. 아재미는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아이구야, 장동건 씨 뺨이 남아나진 않겠네요. 이번엔 정말 뽀뽀신이겠죠? 아.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한테 뭐라고요 아니고. 미안해. 미안해. 우린 어울리지가 않아. 우린 어울리지가. 사정없이 맞고 맞고 또 맞았던 한류스타 장동건 씨의 억울한 신인 시절 모습이었습니다.